리치브 랩난트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은 함께 만날 수 없지만 우리 함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직 복음으로 세상 살릴 랩런트들이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살릴 237 나라가 마음에 품어지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그래요, 사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 짐승과 다르게. 영혼이요. 그래요, 영혼.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찬양하면서 귀한 복음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는 최고의 걸작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레스의 등장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후로 두 나라와 네 명의 왕을 섬겼어요. 마지막으로 섬겼던 왕은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었지요. 고레스 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일이었어요. 성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어요.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온 마음을 집중하였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세요. 세계 복음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하루가 드려지길 기도해요.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 여정 속에 세계 복음화 여정 속에 나의 하루를 나의 하루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려 붙이는 활동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가장 먼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래 그림에서 빈 곳을 부록에서 찾아 오려 붙여요.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 성전을 짓는 모습을 그림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고레스, 네. 고레스 왕이 성전 지으라고 돌아가서 네.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했으니까 그 성전의 모습들을 지금 오려서 붙여볼 거예요.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왕이 다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랬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빈 곳에 지금 비어있는데 요거를 오려서 붙여라. 네. 필요한 준비물은 뭔가요? 그림을 오리고 붙일 가위와 풀이 필요하답니다. 이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해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79쪽을 함께 펴봅시다. 짠! 여기 있네요. 이 그림들을 오려서 붙여볼 거예요. 이제 이 오린 그림들을 우리가 찾아서 붙여볼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먼저 맞춰볼까요? 네. 여기는 계단. 이렇게. 계단. 와, 완성됐어요. 자, 우리 렘넌트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붙여봅시다. 내 맘속에 기쁨이
이게 성전이군요. 네. 잘했습니다. 오늘의 미션 활동